자, 여러분 오늘은요 에고의 부정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합니다. 에고는요 부정성 그 자체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으리란 꿈에도 모르지만 진짜로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 오든지 거부해 부정하고 싫어하고 반항하고 저항해요. 못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그게 에고예요. 에고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걸 안 보면서 나는 순종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에고 자체가 거부하는 놈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놈이고 못 받아들이는 놈이죠. 깨닫기 전에는 상황 수용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에고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남편은요. 결혼하고 나서 부인한테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우 내가 딴 여자랑 했으면 더 낫을 텐데. 부인은 아우 딴 남자 만났어야 돼. 왜 이런 부모를 만났어. 부모를 또 못 받아들여요. 직장 가서 아우 왜 이런 직장을 만나서. 모든 나에게 오는 상황과 사람들을 못 받아들여.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불평하고 부자면 돈이 많은데 내가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고 항상 불평이 끊일 날이 없는 게 그게 에고예요. 그리고 에고는 굽히지를 못해요. 왜? 거부하고 반항하는 놈 때문에 절대 못 굽혀요. 계속 내가 잘났다고 계속 대들지. 그게 에고의 거부하는 마음이고 저항성인데 그 놈 때문에 인생이 망쳐지는 거예요. 자기가 저항한다는 걸 알고 저항하면 심한 관념이 아니죠. 거부하고 저항하는 줄도 모르고 저항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은요, 내 뜻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내 몸과 마음을 내 뜻대로 완전히 복종시켜서 내 뜻대로 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열심히 2시간 동안 공부하자. 딱 그랬어요. 그러면 딱 몸과 마음이 순종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하고 공부에 집중이 너무 잘 되고 딴 생각도 안 일어나고 몸도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불편한 곳이 하나도 없어. 밖에 상황도 안 생겨. 그냥 2시간 열심히 몰입하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몸과 마음이 저항하죠. 몸이 막 아파. 졸려. 딴 생각이나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 이게 전부 저항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머리로 저항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물론 그거는 고집이며 반항심이죠. 저항성이지. 알지만 그거보다 더 센 놈이 누구냐. 몸과 마음을 장악당했어요. 관념에게. 그 거부와 부정성. 그게 진짜 센 놈이에요. 머리로는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 몸과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돼. 그거죠. 수능시험 잘 보고 싶은데 수능시험 날 하필 배가 아파. 그래서 평소에 공부 잘하다가 결정적인 때 시험을 못 봐. 이런 사람들 부정성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머리로는 내가 시험을 잘 보고 싶은데 내 몸은 반항하죠. 반항은요. 나와 남 모두에게 반항해요. 어떤 분 이래요. 혜라님 나는 우리 부모한테만 반항하지 딴 사람한테는 다 순종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마음 안에서는 주객이 하나예요. 모든 게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의식에도 내 주체인 나, 참 나에게도 복종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 했을 때 내 몸과 마음이 심하게 저항해요. 부모에게도 저항해요. 물론 나가서 밖에 친구나 직장 상사나 부인이나 남편이나 누구에게든 저항하죠. 자기가 그걸 못 느낄 뿐이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새 군대 프로그램 많이 나오더라고요. 군대 생활하는 거. 특히 재미있게 본 게 제가 여군 들어간 우리 그 연예인분들, 여자분들 뭐 해봤겠어요. 그렇죠? 거기 가서 질질 울면서 막 하는 그거. 근데 그걸 보면서 에고의 반항성이 거기 참 많이 나오죠. 열심히 하고 싶은데 혼자 틀리는 분 항상 나와요. 좌양좌 하면 우양우로 가고, 그렇죠? 우양우 하면 좌양좌로 가고, 뒤로 돌아가 하면 혼자 뒤 앞으로 가고. 그러면서 매번 망신당해요. 망신당하면 안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도 어쩔 줄을 몰라. 자기 몸과 마음이 관념에게 너무 심하게 장악당해서 자기 뜻대로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몸과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엉망으로 하겠지. 항상 그런 식이었을 거라고요.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군대에서 명령하면 거기에 몸과 마음이 얼마나 복종하는가. 머리로 복종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이 몸이 굉장한 반항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저희 친구들 남자친구들이나 선배들이 했던 말이 기억나요. 군대 가기 너무 싫어하면서 군대 가면 그냥 고생만 하고 별로 얻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기 싫어하고. 그런데 여러분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군대 가면 몸과 마음이 상황과 밖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군대 생활을 잘 마치고 온 남자분들은요
눈이 번쩍번쩍하고요. 이게 생명 기운이 있고요. 남자다워져요. 군대 졸업하면. 그런데 요새 현대인들은요, 얼마나 이 거부하고 저항하는 마음이 큰지 군대가 예전보다 굉장히 편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는 음식도 훨씬 잘 주고. 그런데 옛날 분들은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막 총기 난사라든가 우울증 환자라든가 군에서 문제 일으킨다든가 이런 일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요새 들어서 무슨 관심병사, 그래서 말 안 듣고 문제 일으키고 총기 난사 일으키고 폭행을 하고 이런 군인들이 많이 늘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군대가 이상한 게 아니라 현대인의 관념이, 마음의 저항성이, 복종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반항하는 그 마음이 아주 커진 거예요. 현대인의 관념이 어마어마해진 거야. 심지어는요, 거의 정신병이 걸리고 총기 난사까지 하면서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를 차라리 죽이면서까지도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엄청 심각해진 거예요. 그런 몸과 마음을 갖고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수행은 사실은 그놈을 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순종하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든지 내가 그걸 따를 수 있고 받아들여 줄 수 있고 상대방의 말에 순종할 수 있을 때 그게 수행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혜라님, 남의 말에 맨날 복종하고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주는 마음 안에서 준 대로 받는다. 내가 상대방에게 순종하면 상대도 어떻게 할까요? 내 말에 순종합니다. 내가 엄마 말을 들어주고 엄마도 당연히 내 마음을 이해하고 들어줘요. 하지만 내가 반항하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반항하고 내 고집만 부리고 내 나만 알아달라고 하는데 누가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고 여러분 말을 들어주겠어요? 내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상대도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반항하고 저항하는 사람은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집구석에서는 부모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도 내 말을 안 들어줘서 속상하고, 직장 가면 직장 상사한테 반항하니까 직장 상사도 나를 이뻐하지 않고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화가 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서로 말을 안 들어주니까 싸우다가 헤어지고, 늘 이런 식이죠. 자라서 시집장가 가서 애를 낳으면 자식 말도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자식이 또 반항하고, 반항하니까 반항하는 모습 비기 싫어서 그게 내 모습이니까 때리고 점점 더 반항하고, 그리고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깨달음은 둘째치고 인생을 좀 순탄하게 살려면 그 에고가, 현대인은 반쯤 꺾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순리대로 살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에 저항하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삽니까?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 에고의 부정성 때문에 일어나요. 에고의 부정성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부하는요, 상사한테 순종해야 돼요. 내가 순종할 때 내 밑에 부하 직원이 그걸 보면서 똑같이 순종해요. 그런데 내가 반항하면 내 밑에 부하 직원도 반항하죠. 그 밑에 부하 직원도 반항하죠. 그럼 조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통 반항을 하고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위에서 지시해도 하나도 안 듣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위에서 지도자가 얘기할 때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밑에 그렇게 되는데, 반항하고 저거 삿대질하고 덤비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 그러면서 자기 말은 듣기를 바래요. 너무 우스운 거죠. 너무 우스운 거죠. 저 사람이 잘못하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반항하는데 내 말은 들으시오. 나는 맞습니다. 옳다 그러다가 없어요. 내가 하는 모습 그대로, 나를 본 사람이 그대로 한다. 내가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다 반항한다.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면 내 자녀도 그걸 보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따라와요. 또 그 자녀도 이래서 행복해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저항하고 반항하고 미워하고 무시하면 내 자녀도 똑같이 합니다. 몸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그 순종하는 모습을 못 보이는 놈이 누구예요? 에고의 그 부정성, 저항성이에요. 여기 수행 오셨으면 헤라님과 마스터님 말을 듣고 따라와야 되는데, 가끔 초참제참 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 있어요? 여기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은 놈이 누구예요? 그 놈은요, 다른 데 가도 다 맞지가 않아요. 갈 때마다 안 맞을 거예요. 바가지에 물이 새면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셉니까? 여기는 새는데 저기는 안 새고 그렇습니까? 항상 새죠. 그분한테 물어보면 부모 마음 안 들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러이러해서 마음 안 들 거야. 자기가 문제인 걸 몰라요. 내 형제자매는 이러이러해서 아주 마음에 안 들을 거예요. 나랑 맞지가 않을 거야. 맞는 게 하나도 없을 거야. 직장을 물어보면 직장 상사나 내 부하 직원 마음에 안 들을 거야.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일 거예요. 맞는 게 따로 없다.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놈이 바로 부정하고 저항하고 거부하는 놈이다.
나는 순종하는 부하 직원이 돼야 되고요. 부하 직원을 아끼고 대신에 복종시킬 수 있는 상사가 돼야 되고요. 나는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부인이 돼야 되고요. 나는 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줄 수 있는 남편이 돼야 되고요. 나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돼야 돼요. 나는 그 상황에서는 그 상황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반항성, 부정성으로 그걸 못한다. 지도자도 될 수 없어요. 왜? 반항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 두렵죠. 그렇기 때문에 부하 직원한테 명령도 제대로 못해요. 두려워서. 내가 말했을 때 날 무시하고 내 말을 안 들을까 봐. 그래서 리더십이 안 나와요. 그걸 카리스마라고 하죠. 카리스마가 안 나와요. 반항하는 사람은. 자기의 반항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청산돼야 될 애고가 바로 부정성이죠. 그 부정성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머리의 생각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반항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온갖 가지 이유를 수백 수천 개를 갖다 대는 게 머리입니다. 여러분. 시비 분별심이라고 하죠. 스윙터에서. 분별심. 모든 게 가짜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은 없어요. 나의 모습만, 내 마음만 있어요. 이유가 어쨌든 나의 반항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관념이에요. 이유에 어쨌든 복종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복종할 거예요. 내가 반항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반항을 할 거예요. 사회 곳곳에서 반항을 하니까 학생은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선생님은 학생을 받아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저항을 하고 혼내키고 정부와 야당은 서로 순종하지 않고 서로 지적질하고 지도자와 국민들이 서로 반목하고 이게 전부 에고의 반항성 때문이죠. 자기의 반항성을 꺾으면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아요. 전부 굽히게 되고 세상이 나를 수용합니다. 반드시 버려야 할 게 바로 이 부정성인데 제가 사박오일 수행을 진행하면서도 가장 지독한 관념 그리고 자기 삶이 지금 자기 뜻대로 하나도 안 된다고 느끼는 분들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부정성이 아주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 내가 얼마나 말을 안 들어주면 세상도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돈도 나한테 하나도 안 오고 몸에 병원 잔뜩 생기고 직업도 없고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돼 있어. 그러면 내 반항성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지도해보면 내 주변 상황이 너무나 열악한 분들은 반항성과 저항성의 관념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하나도 못 받아들여주니까 우주도 세상도 나를 하나도 받아들여주지 않고 나에게 그렇게 고통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알고 청산하셔야 되고요. 4박 5일 수행 참가하실 때 여러분 자기의 부정성을 좀 인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 수행터에서 무슨 고급 호텔이 아니죠. 5성급 호텔처럼 잘 수 없어요. 약간 불편한데 그걸 못 참고 막 불평불명하는 그놈이 부정성이에요. 지적질을 하고 안 맞아요. 맞아요. 싫어요. 짜증나요. 왜 저렇게 합니까? 왜 핸드폰을 반납해야 됩니까? 이렇게 시시비비를 계속 따지면서 저항하는 그놈이 관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죠. 처음 오셔서 이제 수행에 입문되기까지 하루 이틀이 그래서 우리 도우미님들이 참 힘듭니다. 그 막 부정성이 올라오는데 그걸 못 알아차리니까 그걸 버리려고 오신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4박 5일 순종하는 것도 그렇게 힘드니 이놈의 애고가 다 닦이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삶과 이 부정성과는 아주 밀접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되는 일이 없는 분들 그리고 견성회원님들 중에 부정성 때문에 늘 부정적인 생각, 늘 불평불만,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늘 거부감, 늘 미워하고, 늘 질투하고 이런 분들 자기의 부정성을 좀 보시고 삶과 경계에서 청산하시기 바랍니다.